두 아이를 키우는 기초생활수급자 A씨.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감면을 받고 있지만 추운 겨울철 난방을 조금만 틀어도 쭉쭉 오르는 도시가스 요금은 늘 부담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보일러 난방을 줄이자니 매서운 겨울바람 탓에 아이들이 바로 감기에 걸리곤 했죠. 그런데 그런 A씨에게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작년 여름에 한 이사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러 갔다가 에너지 바우처를 알게 된 것인데요. A씨는 바로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0월,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확인한 A씨는 요금란에 영원히 찍힌 것을 보고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A씨가 천천히 요금 고지서를 살펴보니 그곳엔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나온 겨울마다 도시가스 요금을 한 번에 내지 못해 결국 공급이 중지되거나 추운 겨울에도 아이들을 찬물로 세수시키고 가스레인지를 사용 못해 컵라면이나 즉석밥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던 A씨 가족. 하지만 에너지 바우처를 알게 된 후 A씨 가족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A씨 3인 가족에게 지원되는 에너지 바우처 금액이 10월, 11월, 12월 도시가스 요금에 적용되어 부담이 크게 줄어든 거죠. 에너지 바우처 덕분에 A씨의 이번 겨울은 더 따뜻합니다. A씨 가족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한 에너지 바우처는 무엇일까요?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누가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그리고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한 소년소녀 가정이 있는 세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21년 1월부터 노인과 한부모 가족의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2021년 10월부터는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에너지 바우처 세대원 특성 기준을 만족하는 세대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고소득 고재산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과 겨울 두 계절에 걸쳐 지원되는데요. 그중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이 차감되는 방법으로 지원됩니다. 10월 6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한 겨울 바우처는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지원되는데요. 요금 차감 방법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 에너지를 선택하여 사용기간 내에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법입니다. 국민행복카드 방법은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분들이 은행이나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사용기간 내에 에너지를 직접 구입하는 방법입니다.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여름 바우처 지원을 위한 전기요금 고객번호와 겨울 바우처 지원을 위한 에너지요금 고객번호를 꼭 확인해주세요. 또 이사 등으로 정보가 바뀌는 경우 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정보를 변경해주세요. 에너지 바우처로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합니다.